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 이곳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지만 always 핫한 포장마차가 있는데요. 작은 포장마차 주변에 손님이 바글바글. SNS를 뜨겁게 달구며 사람들을 홀린 길거리 간식. 바로 이겁니다. 뭔데? 뭔데 줄을 섰어요? 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때문에 줄을 섰겠어요. 저 떡볶이 지금 보이고요. 오뎅. 그냥 분식점이잖아요. 우리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아 근데 저기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드나 봐. 당연하지. 그게 대박인 거죠. 그렇지. 뭘 만들지? 우리가 알던 단순한 달걀말이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비주얼은 처음 보실 겁니다. 어허. 네, 어? 어 뭐야? 뭐 올라갔잖아. 어? 김밥? 김밥이네. 왜? 아 김밥을. 아~ 진짜 신기하다. 생각 못했어 이거. 덮어야죠. 와 이 사람 발명왕이네. 잘 말아줘, 잘 굴려줘. 달걀말이 하듯이 돌돌돌돌 굴려주는 도톰한 김밥. 이 비주얼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김밥에 달걀말이겠지 뭐. 생각한다면 오산. 그 맛을 본 자들의 찐 후기. 달걀이 김밥에 감싸져 있다 보니 일반 김밥보다 훨씬 더 고소해요. 두툼한 김밥이 입안을 폭격하며 침샘을 폭발시키고 인천에 갔다면 이 달걀말이 김밥을 꼭 맛봐야 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의 국룰, 인심 좋은 사장님이 퍼주시는 탈큰한 떡볶이 국물에 김밥을 푹 적셔 먹는 맛도 일품입니다. 하하. 야, 요건 내가 안 먹어봤는데 맛이 막 상상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약간 조합이 되면서 네. 어떨까는 궁금증이 증폭되네, 그러니까. 진짜. 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재료 소진 시 영업도 조기 종료. 고소하고 노랗고 독특한 이 달걀말이 김밥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두 발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이색 길거리 간식들로 눈과 입이 행복해지는 시간. 진정한 맛집은 길거리에 있다. 여러분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을 길위의 맛술랭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나만 빼고 다 먹어본 길거리 간식 19! 나만 빼고 다 먹어본 길거리 간식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중독성 갑, 태국 길거리 간식 신흥강자. 최근에 태국 방콕의 뉴 쇼핑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초대형 특대 쇼핑몰. 이 호화로운 쇼핑몰 내부에 태국 전통 수상시장을 그대로 재현한 곳. 쑥시암이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태국 시장의 다양한 핫 먹템과 기념품들을 땀 흘리지 않고 시원하고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야, 멋있다. 멋있게 지었다, 일단 외형이. 여기가요? 저는 작년 12월에 소영 씨가 갔었어요. 여기를? 아, 저것을. 네. 4월 5일 덥잖아요. 네. 저긴 춥대요. 아, 진짜? 시원하대. 저는 저 안에서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꼭 먹어야 될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 헛거 드시고 오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새로 생긴 데는 진짜 뭐 먹으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팟타이 먹고 왔는데.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요즘 핫한 곳인 만큼 이곳에 가면 방콕인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입맛까지 사로잡은 신흥 간식 강자. 바로 크리스피 버터롤입니다. 이걸 안 먹고 왔어요? 뭐 처음 먹어. 근데 이거는 이 근처만 가도 냄새가 쫙 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버터롤이니까. 아니 이름부터 일단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맛없이다 이것도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강한 중독성을 자랑. 버터를 섞은 달걀과 밀가루 반죽을 로띠처럼 얇게 편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손쉽게 먹기 좋은 크리스피 버터롤을 완성합니다. 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삭바삭 크리스피한 식감에 고소한 버터향의 매력 폭발. 오리지널 맛 이외에도 어허. 누텔라, 어머. 캐러멜, 어머. 초코바, 캣. 호불호 없이 누구나 찬양할 만한 구성입니다. 야, 네 가지 맛 자체도 진짜 맛있는 것들만 입만 들어도 그치? 자, 엄청 얇다 보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한 통을 순삭하게 만드는 마성의 맛에 현지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선 초인기입니다. 방콕 여행 시 반드시 먹어야 할 먹힌 리스트에 등극을 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완전 중독될 것 같은데? 네, 큰맘 먹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앉은 자리에서 몇 통 깔 것 같은데? 아, 저건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살살 녹겠다. 저 냄새와 저 사람 많은 걸 그냥 지나친 당신도 대단합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그런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뭐 사람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기 입맛만 생각하고. 아니, 진짜. 아 나도 좋아하는 맛이야. 저게 누가 싫어하는 맛이야? 저거 흥분 없는 맛이지. 아 그래요? 태국 국민 간식이자 중독성 갑 크리스피 버터로즈. 방콕에 가시게 된다면 기념품으로 간식으로 꼭 겟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빼고 다 먹어본 길거리 간식 식구 14위를 공개합니다. 내양념의 색깔은 뭐뭐? 한국인이 시장 가서 못 지나치는 길거리 간식 중 하나입니다. 빨간 양념을 야무지게 버무린 닭강정. 그중에 닭강정 하면 떠오르는데 있죠. 인천의 신비 닭강정. 속초의 만비 닭강정. 여기 지금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그냥 어딘지 가게를 그냥 알게 돼. 그죠?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와. 그런데 저는 감히 이곳에 닭강정이 있어야 비로소 3대 닭강정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닭강정은 아마 처음 접하는 비주얼일 거예요. 까맣네? 이거 설마 시커매 그러려고 그랬더니 진짜 시커매네요. 정체가 뭐지? 언제까지 빨간 것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짜장. 뭘까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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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맛보고 평가하시라고 제가 공수였어. 어머, 진짜? 먹어보세요. 혹시 견과류 좀 많이 주세요. 네. 견과류 많은 거 먹을게요. 우리 셰프를 자처하잖아요. 네. 냄새를 맡자마자 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짜장. 틀렸습니다. 짜장 아니야? 똥 멍청이, 똥 멍청이. 이게 어디가 짜장입니까? 짜장 아니야? 먹고도 네. 얘기. 아니네. 좋은데? 진짜 오징어 먹물이야? 굉장히 양념치킨의 새콤달콤한 맛이고 거기에 먹물에 약간 고소한 맛이 첨가돼 있고 야 기가 막히네요. 일단 안 매워서 좋네. 그러니까 매운 거 싫어하니까 한 기자님과 저같이 매운 거 드시는 분들은 훨씬 좋아. 너무 좋다. 지금까지 이런 닭강정은 없었다. 비주얼로 압도하는 새까만 양념의 정체는 바로 오징어 먹물과 춘장입니다. 아 맞네. 짜장 소스로 맞네. 춘장이라고 해야죠. 그럼 짜장 소스가 춘장이지. 춘장을 볶아 짜장이 되잖아. 난 춘장과 짜장 다르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닭강정계 2단아, 이 블랙 닭강정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차별화된 닭강정 재료를 찾던 사장님이 오징어 먹물 파스타에서 영감을 받아 2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시킨 메뉴입니다. 먹다 보니 스파 입안 얼얼해지는 보통의 빨간 닭강정과는 달리 요 닭강정은 우선 맵지가 않은 게 포인트입니다. 두 맵찔이 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오히려 오징어 먹물과 춘장이 만나 담백고소한 맛으로 아주 조화롭게 그려집니다. 사실 저 유명한 닭강정 전 한 3개 먹으면 아우 맵다 이러면서 물 찾게 되거든요. 세상에. 요거는 진짜 한 접시라도 먹겠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제 길거리 간식 도장깨기가 국룰이죠. 하지만 더 이상 뻔하디 뻔한 간식은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 한옥마을에서 블랙 닭강정 한번 맛보면 그 생각은 완전 달라지실 겁니다. 나만 빼고 다 먹어본 길거리 간식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름값 제대로 미국 모모 도넛.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은 도넛 하나에 커피 한 잔이 국룰. 그래서 램피스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유명 프랜차이즈 도넛 전문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웬만한 도넛은 다 먹어봤을 미국인들마저 일부러 찾아가서 먹는 도넛. 먼 거리와 웨이팅도 기꺼이 감성 먹을 정도로 인기인 도넛이 따로 있었습니다. 야, 뭐야? 저거 하나만 먹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본 3개 이상이야. 저거는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먹게 되잖아. 어떻게 보면 저거 미국 탕후루 아니야? 미국 탕후루죠. 맞아, 미국 탕후루. 네, 미국 탕후루예요, 저거. 근데 아하. 그런 와중에 이런 미국인들이 인정한 도넛이라고 하니까. 뭐 저것도 훌륭하지만 저것만큼 진짜 인기인 도넛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 화제 도넛 맛집은 바로 더 도넛비. 우선 이곳은 그 드넓은 미국 땅에서도 캘리포니아 66번 국도 글렌도라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센트럴 마켓 이렇게 오직 두 지점뿐이라서 더욱더 특별한데요. 도넛 덕후 미국인들을 미쳐버리게 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프레쉬 스트로베리 도넛 일명 생딸기 도넛입니다. 오잉? 이름 그대로 신선한 딸기만 취급해서 대략 2월에서 7월 사이 딸기철에만 판매하는 시즌 한정 상품. 와. 그래서 미국인들은 딸기철만 기다렸다가 딱 때가 되면 이 도넛을 맛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드는데요.
야, 이건 진짜 딸기를 그냥 치덕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 지금 뭐 빵이 안 보일 정도로 딸기를 올려줬네. 와, 그래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야, 그래. 여기다가 커피 한 잔 정말 맛있겠다. 맛있지. 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딸기 농가에서도 하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먹은 딸기잼 바른 딸기 도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넛 덕후뿐만 아니라 딸기 덕후들 심장까지 뛰게 하는 화려한 잔들. 먼저 도넛의 기본이 되는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 잘 튀겨준 뒤에요. 설탕 듬뿍 묻혀서 코팅을 하고 신선한 딸기를 시럽 반, 딸기 반. 아. 시럽 범벅이 된 딸기를 한 주먹씩 통 크게 꽉꽉 채워주고 나면요. 이름값 제대로 하는 생딸기 도넛 완성. 야,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많겠네. 캘리포니아 글렌도라고 LA라고 그랬죠?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만 특정 시즌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비주얼 끝판왕, 달콤함 최대치. 끝강의 단맛이 느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맛의 밸런스가 잘 잡혀서요. 달달 상큼한 딸기와 푹신푹신한 도넛의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로워요. 특히 신선한 딸기를 통째로 팍팍 넣어 그런지 먹자마자 입안에 달콤한 향기 확 진하게 퍼져요. 딸기 도넛의 미친 자들 탄생! 도넛 덕후 미국인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이름값 제대로 하는 생딸기 도넛! 딸기에 미쳐버리고 싶다면 드셔보십시오. 나만 빼고 다 먹어본 길거리 간식 식구 11일 공개합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모모를 만들다. 앞서 한 기자님이 젤라또와 찹쌀떡의 기가 막힌 조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 오 기자도 지지 않습니다. 연남동 찍고 이번에 신핫플 성수동입니다. 아, 세다. 성수동 좋지. 요즘 성수동 최강이죠. 아, 최강이지. 네. 성수 피플들의 SNS 인증 세례가 이어지는 곳.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삐르베르인데요. 아, 여기. 자, 이곳은 지난 8월 갓 오픈한 신상 맛집. 저도 맛있다는 입소문 듣고 찾아가서 대만족했던 곳으로요. 자칭 트민남 전 기자님도 어서 가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주제를 해왔습니다. 트민남이라고 그랬죠. 안 먹어봤겠습니까? 아, 드셔보셨죠? 아, 그럼요. 다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김새 진짜 미국 디자인이네요. 아, 뭐 미국 디자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이 미쳐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곳의 아이스크림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유. 죄송하지만요. 저가 아이스크림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프랑스 천연 프리미엄, 프랑스산 유지방 82% 버터로 만든 아이스크림. 한층 더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특징인데요. 16가지 맛 중 골라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시그니처 맛으로는 쿠키와 버터를 조화롭게 섞은 쿠버쿠버, 고소한 끝판왕 너티 피넛 버터, 부드러운 치즈와 달콤 바삭한 마카롱의 조화가 완성적인 치즈 카롱 등이 있는데요. 그 어느 맛을 선택하든 후회 없는 이유. 젤라또 못지않게 꾸덕한 질감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한번 맛봤다 하면 중독성 강한 맛에 바로 홀리게 된다. 먹어보고 싶다. 자, 그리고 제가 이곳을 강추하는 이유. 상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조합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이스크림과 버거가 만나 하나가 됐다. 에이? 자,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버거 때문입니다. 소보루 빵인가요, 위에? 번이 특이하긴 하네. 소보루 빵 같은데, 진짜? 에이. 독특한 비주얼의 이 아이스크림 버거는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이 매력적인 크럼블 번 속에 마치 햄버거처럼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베이컨 토핑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저건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 버거? 어. 너무 헤비할까 봐. 아. 아이스크림만 많이 먹고 왔는데 저 베이컨 플레이크 들어가는 건 몰랐어요. 이게 단짠단짠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한 기자님은 아직 드셔보시지 않았어요? 예. 저는 저 가게를 처음 봤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거는 꼭 먹어봐야겠고 특히 이거는 저희 딸이 좋아하겠네. 근데 이건 가져왔어야죠. 그냥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건. 자, 그래서 트민남, 그리고 안 드셔본 행자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하, 이쁘다. 미국이다.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응? 너티 피넛버터 대박이다. 피넛버터. 피넛버터를 떠먹는 것 같아, 차갑게 해서. 자, 이제 아까 그 찹쌀 좀 주세요, 싸먹게. 가게끼리 콜라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꾸덕꾸덕하다,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오, 젤라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꾸덕하네. 어떻게 두 분 만족하십니까?
네. 죄송한데 진행 좀 할게요. 아니, 아니 30분만 더. 아니 뭐 조용히 먹을 테니까 너 하세요. 네. 조기자 포함 성수 인싸들은 다 먹어봤다는 아이스크림 신상 맛집. 더 유명해지기 전에 얼른 다듬으십시오. 아우 치즈가 생각보다 상큼하네요. 그만 좀 내려놓으실까요?